따라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르죠. 비 오면 비올 때, 눈 오면 눈올 때, 더우면 더울 때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날씨를 묻고 거기에 따라서 알맞는 옷을 입어라 라는 거 DA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창한지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라고 물어보면 되죠. Is it sunny? 오케이. 그러면 화창하다는 뭐예요? 화창하니 말고 화창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죠. It is sunny라고 얘기하면 묻는 말이 아니고 어떻다. 화창하지 않다는요. No, it is sunny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선생님이 전에 동영상으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익혔던 화창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t is not sunny라고 얘기한다라고 배웠어요. 예,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물었는데 화창하면 Yes, it is sunny. 화창하지 않으면 No, it is not sunny.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sunn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화창한 이란 뜻이죠. 그러면 오케이. 숙제. 채연이 숙제 주세요. 응? 채연이 숙제 뭔지 알지? 1초 쓰기. 그럼 이거 숙제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sunny 화창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예요? 화다 씨라면은 화창하다라는 뜻이라야지 하다시겠죠. 화창한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죠?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는다고 했습니다.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다음 프리더. 노, it isn't. 프리더. It's cloudy라고 했습니다. No, it isn't. It's cloudy. 오케이. 그래서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뭐죠? It's no it isn't sunny. It's cloudy.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sn't는 뭐의 줄임말인지도 우리가 다 배웠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t is not sunny.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죠. 화창하지 않다라는 말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cloudy의 뜻은 뭐예요? 흐린이란 뜻의 어떤 시니까 또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흐리다라는 하다라는 뜻이 된다 했죠. 둘이 합쳐서 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클라우디 어떻게 씁니까? C L O 뭐? CLOU. 자, 채연이한테 선생님 문우 얘기하는데, 지금 채연이 5학년이죠. 클라우디 정도는 쉽게 쓸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숙제를 해오라고 얘기하는데, 채연이가 안 해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비 오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raining? Raining 어떻게 쓰죠? 그렇죠. ing, rainy. rainy, 비 오다라는 뜻이에요, 비 오다. rain, 비 오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비 오는 중인 이란 뜻에 무슨 시? 어떤 시라고 했죠. 오케이. Okay. 이제 raining.
Is it raining? 그랬더니 그래 맞아 비옷좀 입어. Yes, it is. 그렇죠. Put on your raincoat. Raincoat 어떻게 쓰죠? 오, 쓰기 연습했네. 자,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Put on이 무슨 뜻일까요? 입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바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put on 해라. 무엇을? Your raincoat. 오케이. 그래서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Cold의 뜻은 뭐예요? 춥다. 그러면 무슨 시죠? 하다시. 근데 하다시인데 비동사가 필요할까요? 춥다가 아니고요. 추운이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오케이. 춥니 말고 춥다는 뭐예요? 춥다. 춥니가 is it cold면 춥다는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it is cold. It is cold. 누가 어떻다? 어떤 앞에 비동사 넣어서 어떻다? 춥지 않다는 뭘까요? 춥지 않다는 뭘까요? 하면 춥지 않다가 되겠죠. 이거 다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었죠. 오케이, is it cold? 춥니? 그래, 그렇단다. 너의 모자를 써. Yes, it is. 햇이죠, 햇. 캡이 아니고요. 캡은 야구 모자 같은 걸 캡이라고 하고요. 추울 때는 햇을 써야죠. 캡. 시험지에 너무 많이 틀렸어요. 외투인데 푸돈을 썼어. 외투는 코트인데 푸돈은 입다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는 sunny. 그다음에 boots는 boots. 쓰는 방법은 그렇죠, boots. 이름씨입니다. 무엇 boots?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예요. 그다음에 구름 낀 Cloudy 쓰는 법? 그렇죠. Cloud. 오유가 아우 됐습니다. 오유가 아우. Cloudy. 오케이. 어떤 시고요? 어떤 구름기?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 때 쓰고요. Is it cloudy? It is cloudy. It is not cloudy. 그 다음에 모자는 해시고 넘어가고요. 목도리는 스카프죠. 머플러라고도 하고요. 스카프도 있고요. 스카프, 스카프, 머플러, 머플러, 스카프. 아마 스카프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머플러 나오네. Muffler. 오케이.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중인 스노잉. 쓰는 방법은 무슨 시예요?
이런 뜻으로 쓰여, 눈 내리는 중에 이런 뜻으로 쓰이면 어떠시겠죠?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입니다. 눈 내리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nowing?' 오케이. 자,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지금 시험 찾는 거 보니까 쓰기 연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게 계속 뭐 채연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 채연이가 영어 스펠링 틀리지 않고 잘 써요? 그리고 채연이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 한 80점 이상은 맞고 싶지. 뭐 100점 맞으면 더 좋겠고, 그치? 어때요? 한 60점, 70점 나오면 어떨 것 같고. 그럼 되게 기분이 안 좋겠지? 응? 그래서 선생님 충고를 들으세요. 60점, 70점 나오기 싫으면. 지금 선생님이 계속 채연이한테 쓰기 연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쓰기 연습을 이렇게 안 하면,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쓰기 숙제, 종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공책 사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쓰기 숙제 할수 있도록 종이를 주고 있죠. 쓰기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이 민철이지.